네, 요금 폭탄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됩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건데요. 대신에 전기요금은 연료비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오릅니다. 유아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현재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누진제는 6단계 중 가장 높은 요금이 낮은 요금의 11.7배에 달하고 특히 서민층에게 전기요금 폭탄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새누리당은 누진제를 고쳐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00에서 600kW 시사인 가구에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 가구의 62%가 속하는 만큼 이 누진제 개편으로 중산층 가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량이 900kW 이상인 고소득 가구는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요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석유나 유연탄 등 연료비의 가격이 오르면 전기요금도 자동으로 오르도록 요금제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손을 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는 주택용의 82%에 그치고 있어 전력난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오는 10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